짠! 짜잔! 굉장히, 예, 아, 카리스마 있고 묵직해 보이죠? 예. 하지만 저는 깃털같이가 아니온 사람입니다. 예. 전망. 어. 근데 사실은 조금 그 깊은 곳에서는 닮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. 이렇게 그 이재훈 배우의 내면 깊은 곳은 김도기랑 닮은 점이 분명히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. 그 바깥쪽으로 이 드러내는 부분은 너무 정반대인데 네. 깊은 곳에는 그런 뭐랄까 그 속 깊은 거 그다음에 어떨 때는 조금 뭐랄까 그 밝음 속에 또 있는 또 그런 그늘 같은 그런 네, 또, 네. 그 또 다른 면 이런 것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. 네. 잘은 내가 못 봤지만 분명히 그쵸. 있는 것 같아. 네. 네. 저도 우범택시를 하면서 재훈 오빠를 처음 만났는데 이렇게 애교가 많고 또 밝은 뭔가 활발한 분인지 몰랐어요. 또 도기한테는 없는 모습이라 조금 새롭기도 하고 또 덕분에 현장에서 장난도 많이 치고 아주 편하게 잘 찍고 있어요. 네. 저는 뭐 드라마 속에서 수많은 또 부캐들이 나오는데 김도기 역할 연기할 때가 제일 힘들어요. 네, 네. 그래도 제가 진짜 너무나 사랑하는 김도기.